다음으로 포토샵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포토샵을 실행하고 파일, 뉴를 선택하여 뉴 대화 상자 열리면 이름에 이미의 이름, 위드는 186mm, 하이트는 242mm, 레솔루션은 100, 컬러 모드 CMY 컬러 모드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새 도큐먼트 창을 엽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그리드만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Ctrl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놓고 엔터를 눌러 확장합니다. 레즈 패널에서 이름을 그리드로 변경하고 Ctrl 누른 채 백그라운드 레이어와 같이 선택한 후에 상단 옵션 바에서 각각 중앙으로 정렬하도록 합니다. 그리드 레이어에 라골 아이콘을 클릭하여 수정이 되지 않도록 잠궈줍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이번에는 Build and One을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Ctrl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놓고 디자인 온거를 참고로 위치를 적당히 설정합니다. 레이어 H를 그리드 레이어 아래로 이동하고 레이어의 이름을 1으로 변경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이번에는 로고를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Ctrl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놓고 크기를 조절하여 위쪽에 배치합니다. 레이어의 이름을 상단 로고로 변경합니다. 다음으로 원에 맞게 이미지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을 선택하여 한국대 이미지를 다음과 같이 불러온 후 Ctrl A를 눌러 전체 영역을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으로 돌아와 Ctrl V를 눌러 붙여놓고 레이어 위치를 원 위쪽으로 이동한 후에 위치를 다음과 같이 적당히 조절한 후 이름을 한국대로 변경합니다. 레스 패널에서 한국대 레이어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한국대 이미지가 아래 원에 맞춰서 보이도록 합니다. Ctrl T를 눌러 다시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여 원에 맞게 이미지가 잘 보이도록 합니다. 렉탱귤러 마키 툴을 선택하고 다음같이 흰색 부분에 빨간색이 보일 수 있도록 이미지의 흰색 부분을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트무늬 패턴을 만들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작업창을 만들기 위해서 파일, 뉴를 선택하여 뉴 대화 상자에서 위드는 60mm, 하이트도 60mm, 레솔루션 100, CMY 컬러 모드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새 도큐멘트 창을 엽니다. Ctrl 플러스를 눌러 작업창을 살짝 확대한 후 새 레이어를 다음과 같이 만들고 Elliptical Mask Tool을 선택한 후 Shift를 누른 채 화면을 드래그하여 적당한 크기로 다음과 같이 원을 선택 영역으로 정한 후 정경색을 클릭하여 C0, M20, Y20, K0으로 설정한 후에 Alt, Delete를 눌러 다음과 같이 색을 채웁니다. Ctrl A를 눌러 전체 영역으로 선택한 후 패턴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Edit, Define Pattern 메뉴를 선택합니다. Pattern Name 대화 상자가 열리면 이미의 이름을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패턴을 지정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으로 돌아와 새 레이어를 만들고 이름을 도트무늬로 변경합니다. 렉탱귤러 마키 툴을 선택하고 도트무늬가 적용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그린 후 정경색을 흰색으로 설정하고
Alt, Delete를 눌러 흰색을 채웁니다. 흰색으로 채우는 이유는 패턴을 적용하기 전에 색상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패턴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도트무늬 레이어에 레이어를 두 번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을 열고 패턴 오버레이를 클릭한 후 블렌드 모드는 노멀, 패턴을 클릭하여 방금 적용한 패턴을 적용하고 스케일을 6% 정도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도트무늬 패턴을 만듭니다. 다음으로 그물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하고 파일 오픈을 선택하여 그물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펜툴을 선택하고 패스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그물을 따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이 끝나면 Ctrl Enter를 눌러 선택 영역으로 저장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으로 돌아와 Ctrl V를 눌러 그물을 붙여놓고 Ctrl T를 눌러 크기와 위치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T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Flip Horizontal을 눌러 반대편으로 반전합니다. 엔터를 눌러 장착시키고 필터 효과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어 이름을 건물로 변경한 후 필터를 적용하기 전에 이미지 모두 RGB 컬러를 클릭하여 돈 플래턴으로 색상 모드를 변경한 후에 필터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먼저 정경색을 어두운 색깔로 설정한 후 필터 갤러리 스케치의 포토카피를 선택합니다. 디테일은 2, 다크니스를 15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은 필터 효과를 적용합니다. 필터가 적용된 건물 이미지를 좀 더 밝게 만들기 위해서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레벨스를 선택하여 레벨스 대화 상자에서 가운데 슬라이더를 살짝 왼쪽으로 움직여 건물 이미지를 밝게 만듭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Add Layer Mask 버튼을 클릭하여 마스크를 적용한 후에 정경색을 C0, M0, Y0, K0 배경색을 C0, M0, Y0, K100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고 건물 이미지에 중앙에서부터 왼쪽으로 살짝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왼쪽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도트무늬 레이어를 선택하고 마스크를 적용한 후에 다음과 같이 아랫부분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그라디언트를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하단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정경색을 C0, M100, Y100, K0으로 설정하고 작업창의 아랫부분을 다음과 같이 드래그하여 사각 영역을 만듭니다. 레이어 위치를 그리드 레이어 아래로 이동합니다. 레이어 이름은 하단 박스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로고를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한 후 포토샵 작업창에 돌아와 Ctrl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놓고 크기와 위치를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오른쪽 아래쪽에 배치하도록 합니다. 이름을 하단 로고로 변경합니다. 로고의 색상을 변경하기 위해서 정경색을 C0, M0, Y0, K0으로 설정하고 레이어스 패널에서 하단 로고가 선택된 상태에서 락 T
트랜스페어런스 픽셀스를 체크한 후에 Alt Delete를 눌러 흰색으로 채웁니다. 오페시티를 30% 정도로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연하게 만듭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방향 알리판을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들어와 Ctrl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놓고 크기를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배치하도록 합니다. 레이스 패널에서 이름을 방향 알림판으로 변경합니다.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를 열고 드랍 섀도우를 클릭하여 멀티플라이 오페시티는 30 디스턴스는 6픽셀 사이즈는 0픽셀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문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립스 툴을 선택하고 정경색을 C0, M100, Y100, K0으로 설정한 후에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원을 하나 그립니다. 레이어에서 이름을 원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을 선택하고 문을 입력한 후에 폰트를 적당히 설정하고 색상은 흰색, 위치를 원 안에 배치하도록 합니다. 다시 타입 툴을 선택하고 화 전문 대학원을 입력합니다.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적용한 후에 그라디언트 색상바를 클릭하여 그라디언트 에디터에서 C0, M100, Y100, K0 오른쪽 슬라이더는 C0, M100, Y100, K50 OK 버튼을 클릭한 후에 앵글을 90도 크기를 조정하여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마무리되면 그리드 레이어가 켜진 상태에서 디자인 온고와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확인한 후 그리드 레이어를 끄고 파일 Save As를 클릭하여 포맷은 JPG 자신의 비번호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작업을 저장합니다.